제가 큰 절간의 선빵이라든지 또 한옥의 9m 되는 방, 그러니까 한옥 방의 세 개를 합치는 그런 방을 들어 많이 놨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에 보다시피 여기가 아궁이인데 아궁이 쪽에는 아무래도 그큰 방이기 때문에 불을 조금 많이 떼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뜨겁기 때문에 축열 기능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돈산판을 많이 깔고 흙을 좀 두껍게 깔았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안 마르는 것입니다. 만약에 불을 조금 오래 떼가지고 여기가 마른다면은 이 전체가 완전히 그냥 찜질방 수준으로 될수 있는 그런 그렇게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궁의 하열이 아랫목부터 점점 말라 들어가는 것은 그 구들방을 잘못 놓은 것입니다. 여기와 같이 여기저기 순서 없이 아랫목은 여기인데 윗목이 가장 여기가 윗목인 것입니다. 그 윗목에까지 이렇게 마른 아랫목보다 빨리 마르는 것은 이 구들이 참 잘라졌다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. 그러면은 그렇게 그 아궁의 하열이 아랫목에서 이 전체가 고루 따습게 되고 또 여기저기 순서 없이 마르는 것이 구들이 잘난 것인데 그러면은 덮어 미장을 해버리면은 고래 속을 우리가 구경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그림으로서 우리가 대충 설명을 해보면은 이 아궁의 하열이 바로 연도로 못 빠질 수 없게 여기다가 가로뚝을 이렇게 막은 것입니다. 주류뚝이라고 일자로 이를 막았습니다. 막으니까 아궁의 하열이 바로 이리로 가지 못하고 양옆으로 이를 배인이 돼가지고 서로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지는 않는데 요 너머는 여기는 완전히 말랐습니다. 그럼 양쪽의 하열이 부닫혀가지고 그만큼 빨리 마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궁에서 불을 지피면은 가장 불이 양측면으로 많이 가는 것입니다. 이 측면과 양측면으로 불이 분산돼 가지고 여기가 가장 뜨시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아궁에서 조금 위에 구멍을 조금 뚫고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뜨겁고요. 그 다음에 그세 번째 가장 뜨거운 곳이 이 주류등 넘어와 가지고 불이 합치지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마르고 여기가 가장 뜨겁습니다. 그래서 이큰 방을 놓을 때는 일반 그 줄고래나 뭐그잘못 놓는 사람은 고래 속에 냉습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방이 뜨시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러나 무궁구들의 그 파령 기법과 사기 기법을 여기에다가 구조를 설치하면은 그 불의 기능과 습기의 기능을 분리시키면서 그 아궁의 하열이 깊이 또 넓게 고루 퍼져가지고 방 전체가 따스게 되는 그런 기법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